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까비님? 아, 네. 어우, 남자네, 또. 아우,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아니, 내 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어요? 응? 그냥 느낌이 와서 딱 찍었는데, 맞아요. 아우, 진짜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아, 저는 그냥 직업군인이야. 직업군인이요? 야, 예리하다. 멋있다. 예리한데. 예전에 방송에서 그 자제분이 그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고 들어가지고 대략 나이대가 그때쯤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유, 센스력 좋아요. 진짜 앞으로 크게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눈썰미가 있어서 한몫할 것 같아, 군대에서. 응? 감사합니다. 잘 방송 잠깐 끌게요. 나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름이랑 좀 올해는 기해년 들어와서 운세가 조금씩 열려요. 작년까지는 고비가 많았지요. 갈등도 있었죠. 응? 근데 올해는 본인이 기회가 열려서 조금 올해는 승진운도 있고, 응? 가을에 가면 축하받을 일이 있고, 결혼도 해야 돼. 응? 그럼요. 여자 없어요? 있죠? 예,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없어가지고. 네. 아니, 올해는, 선도 들어올 수 있고, 없으면, 응?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서운이 있다. 문서운이 크게. 문서운이라고 하면 그 집이나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 집을 거죠?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자리 이동도 조금 할수 있고. 자리 이동이면 뭐, 부대 이동이라든가, 부대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일단 진급 계획은 아직 없는데 일단 부대 이동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7, 8월 달 들어서면 있어. 아, 7, 8월. 이때 제가 교육을 가서 아마 교육을 가요? 예, 다른 데로 이제 잠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그때 부서 이동 같은 건 없고? 일단 그 갔다 와서 아마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올해는 예. 우리 허씨 친구가, 응? 운기를 받을 수 있는 운기가 서서히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갈등이 많았죠. 갈등이 많았는데, 조금, 구설도 좀 따라야 되고, 상사하고 좀 마찰도 좀 일어나야 되거든? 조금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됐다라고 봐. 좀 시끄러운 걸로 보여. 근데 마음의 안정이 서서히 돼. 올해는. 마음 안정이 돼서 본인이 뜻먹은 대로 조금 이룰 수는 있어요, 올해는. 근데, 5, 6월 달이 넘었으면 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뭐를 계획을 한게 있고, 준비 과정이 있다라면, 가을 수전으로 조금 보고,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올해는.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한 가지 고민이 할까 말까 하는 게 뭐예요? 할까 말까보다 좀 제가 지금 가정사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 떨어져 살아가지고 지금 사실 연락도 안 되긴 하는데, 그 최근에 좀뭐 이렇게 뭐 소식 같은 게좀 들려와서 이게 좀 어떻게 풀리려나 해서. 부모님하고 관계 개선. 예, 어머니랑 예. 어머님하고 그동안에 조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부모님하고도 올해 해결점이 있을 것, 시끄러운 게 조금씩 가을 가면서 안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좋게 가는 걸로 보여요, 저는요. 좀 융화가 잘 되는 걸로 보이고, 좀 우리, 허씨 친구가 부모한테 어떤 문이 닫혀 있었다라면, 좀 문이 열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앉는 걸로 보여요, 제가. 그래서 융화가 잘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 네, 올해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아져요. 서서히 나아지고 3월달, 4월달이 지나고 나면 점점 좋아져서 확 좋아지는 거는 9, 10월, 내 생일달 지나고 나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문서운도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뭐든지 조금 자신 있게 시원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 주춤하지 말고. 이제는 예, 기회가 왔거든, 우리 허씨 친구가. 자, 궁금한 것도요. 있어요? 혹시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제가 그 일단 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언제? 작년
한 1월 양력으로 1월 중이었는데 받을까 말까? 예, 이게 받을 수 이제 준다 준다 하면서도 계속 미루긴 하는데 이게 받을 수 있어. 그 사람 아, 돈이 없잖아. 친구야? 어, 친구는 아닌데 약간 아는 형님인데. 없어. 약간, 근데 본인이 작년에 줬으면 작년에 돈이 나가야 돼. 아, 나가서 네. 좀 속상할 일이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네. 저렇게 땜질이거든. 근데 아, 그 사람이 네. 지금 당장에는 못 줘. 응? 아, 네. 응. 당장에는 못 주니까 본인 돈은 띄어먹고 본인 안 주진 않아. 그 사람이 아, 뭐가 네.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봐주고요. 예. 응, 조금씩 형편대로 좀 안 되면 재촉을 해서 아, 예. 조금씩 받아내요. 안 띄어먹고 도망가지는 않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응,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